생활체육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가는 박진호 리포터가 이번 주에는 또 어떤 곳에 다녀왔을까 참 궁금한데요. 박진호 리포터의 일단 뛰어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좀더 다이나믹하고 좀더 익사이틱한 스포츠를 배우고 싶지 않으십니까? 오늘 시청자 여러분 아주 잘 보시는 겁니다. 우리 영화에서 멋진 장면과 화려한 장면을 연출했던 프리런이 지금부터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들어가 보시죠. 1990년대 말 프랑스에서 시작된 파쿠르. 도시의 빌딩 사이를 뛰어 건너거나 아무 도구 없이 맨몸으로 기어오르는 등 고난이도의 기술을 요하는 신종 스포츠 파쿠르는 프리러닝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시작 지점에서 도착 지점까지 인간의 몸으로 가능한 한 어떠한 장애물이든 극복해낼 수 있게 도와주는 기술이 바로 파쿠르입니다. 파쿠르의 매력에 빠져보는 시간, 우리 배워봅시다 시간이 돌았습니다. 자, 일단 대표님, 혹시 대표님께서 이 뜀틀을 이용해서 보여드릴 수 있는, 시청자 여러분께 보여드릴 수 있는 좀 가장 멋진 동작이 하나 있을까요? 멋지다기보다는 아주 간결하면서도 실용적인 동작을, 스피드볼트라는 기술인데 네. 모든 이동 기술 중에 가장 빠른 기술입니다. 빠른 기술, 스피드볼트. 예. 자, 가면! 스피드볼트! 스피드볼트! 이 동작이 스피드볼트? 예, 그렇습니다. 아, 근데 제가 볼 때는 제가 직접 따라할 수는 없는 동작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네. 그럼 혹시 제가 배워볼 수 있는 동작은 뭐 어떤 동작이었을까요? 예, 스피드볼트까지는 아니어도 그 전 단계를 훈련할 수 있어요. 네네. 네, 그래서 스텝볼트부터 단계별로 연습해 보겠습니다. 스텝볼트. 네. 네, 제가 배워볼 동작은 네네. 스텝볼트. 처음에 양손을 뜀틀 위에 올리시고요. 네. 그대로 몸을 낮췄다가 점프하면서 한 발을 위에 올려주세요. 한 발을 위로 올리고. 네, 그래서 안쪽 손을 바깥쪽으로 떼시고. 바깥쪽으로 떼고. 이 안쪽 다리를 바깥쪽으로 내리면서 편하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네. 연속 동작으로 보여드리면은. 네. 네. 아주 간단하죠? 마치 지형지물이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게 뜀틀이 아니고, 가다가, 이게 뭐지? 넘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럴 때는 자신감 있게 두 손을 잡고, 그렇죠. 한 발을 올리고, 뒤로 빼준다는 느낌으로 해서 앞다리를 빼면서 넘어오는 스텝볼트. 네, 이제 스텝볼트가 익숙해지시면은 네. 네, 사이드볼트로 연습할 수 있어요. 네. 스텝볼트에서 한 발을 대지 않고 두 발을 아예 옆으로 넘어가는 동작이. 옆으로. 이제 자세를 최대한 스프링처럼 모았다가 모인 파워를 활용해서 엉덩이를 최대한 옆으로 높이 올려주세요. 네. 이제 동시에 두 발을 넘어갑니다. 동시에 두 발로? 네. 사이드볼트! 마치 앞으로 넘는다는 식으로 이렇게 어제도 넘었으니까 사이드 볼트 넘었으니까 사이드 볼트 네. 네. 지금 직접 배워봤는데요. 일반 분들 뭐 직장인 분들도 네. 쉽게 배울 수 있다는 거. 네, 기초 훈련과 구체적인 훈련 과정을 거치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진지하게 배워야 부상 없이 배울 수 있다는 점. 그렇죠. 지금까지 우리 또 뜀틀을 이용해서 우리 장애물을 넘을 수 있는 우리 세 가지 동작을 가르쳐 주신 우리 대표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멋지셨습니까? 화려하셨습니까? 하지만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정말 매력적인 운동 파쿠르 한번 빠져 보시겠습니까? 부상 방지와 신체 발달에 정말 좋은 파쿠르 여러분 한번 같이 도전해보세요! 서울 시민 모두가 생활체육을 즐기는 그날까지 일단 뛰어! 네, 조금은 낯설지만 매력적이고 자꾸만 해보고 싶은 스포츠 파쿠르를 만나봤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는요, 야마카시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사실 야마카시는 프랑스의 파쿠르 팀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정확한 명칭은 파쿠르 혹은 프리러닝입니다. 네, 영화 속 이미지 때문에 파쿠르가 다소 거칠고 하기 힘든 운동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진호 씨가 배우는 걸 보니까 기초적인 훈련만 잘 따라하면 남녀노소 누구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